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두터운 눈구름이 또다시 한반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눈이 벌써 내리는 곳도 있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눈발이 제법 거세지고 있다는데 충남 보령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다루 기자, 벌써 눈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낮 동안 오락가락하던 눈은 오후 4시쯤부터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굵은 눈발이 이어지며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요. 서해안부터 시작된 눈은 오늘 밤 중부 내륙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충남 보령과 서해 5도에는 이미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와 강원, 서울, 대전, 세종 등 중부 내륙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본격적인 눈은 내일 새벽 3시 무렵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번 눈은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에 최고 15cm 이상 쏟아지겠고 그 밖에 강원 지역과 경기 동부, 충청 북부 지역에는 최고 10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에도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후까지 내리다가 차차 그쳐 모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맞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령 대천항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